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보스턴에는 하버드와 MIT를 비롯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보스턴 외곽, 체스넛 힐에 위치한 최상위권 4년제 명문 사립대학인 보스턴 칼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티셔츠 입고 다니는 분들도 본 기억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티만 인기가 있는 건가? 아무튼 보스턴 칼리지는 1863년에 개교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 더불어서 캐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들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는 서강대학교가 예수회 계열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는 뉴스윅이 선정한 25개의 뉴 아이비에 선정된 대학이기도 한데요. 보스턴 시내에 있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와는 완전히 다른 대학입니다. 흔히 보스턴 칼리지는 BC로 Boston University는 BU로 구분하여 칭하기도 합니다. 한국어로는 둘 다 Boston 대학교라서 어느 학교가 더 좋은지를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둘 다 명문 대학들입니다만 입학 자체로는 Boston College가 조금 더 어려운 편입니다. 입학 정원도 훨씬 적고요. 환경적인 면을 보자면 Boston University는 Boston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완벽한 도심에 편리한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Boston University가 낫고요. 반면에 Boston College는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조용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합니다. 사실 외곽이라고 해도 Boston 시내에서 약 6마일,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므로 도심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높은 명성에 한국인 유학생 지원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워낙 외국인 입학률이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이기에 실제 한국인 재학생의 비율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2020-2021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은요, 59,050불, 한국돈으로 약 7,000만원으로 기숙사 및 행정 비용을 포함하면 78,617불, 약 9,4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모든 비용은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스턴 물가와 여가 생활을 즐긴다면 연간 1억원 이상 소모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입생을 제외하고 학부생 2학년 때에서부터는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고 나와서 살아도 되지만 주변 집값은 거기가 부촌이기 때문에 기숙사보다도 훨씬 비싼 편입니다. 보스턴 칼리지 합격률은 27.2%이고요. 평균 GPA는 3.96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과목에 걸쳐 거의 A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AP나 IB 같은 챌린지 과목도 물론 수강해야 되고요. 만약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현재 11학년이나 12학년이시라면 GPA를 바꿀 만한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SAT나 ACT에서 고득점을 얻으셔야 합니다. 보스턴 칼리지 SAT 평균 점수는 1420점이고요. ACT 평균 점수는 33점입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보스턴 칼리지는 ACT 스코어에 있어서 슈퍼 스코어 파우스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학교들이 SAT에 있어서는 슈퍼스코어 파우스를 적용하지만 ACT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BC의 경우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슈퍼스코어 파우스를 적용하는 것이 나의 합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만약 여러분이 ACT 시험을 4번이나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학생은 4번이나 시험을 봤지만 매우 불행히도 최종 점수는 조금의 진전도 없이 똑같은 20점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 비해서 두 번째 테스트에서 매스를 잘 봐서 기대했더니 오히려 영어에서 저번보다 떨어져서 결국 같은 점수더라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테스트 3, 4에서도 어느 과목에서 잘 본 만큼 다른 과목에서 못 봐서 결국 최종 점수는 네 차례 시험 모두 같은 점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슈퍼스코어 파워스를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슈퍼스코어 파워스를 적용할 경우에는 테스트 1에서의 English와 테스트 2에서의 Math, 테스트 3에서의 Reading, 그리고 테스트 4에서의 Science 점수만을 합하여 이 학생의 점수는 32점이 되게 됩니다. 와우! 엄청난 차이죠. 열등생이 우등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보스턴 칼리지에 가고 싶은데 ACT 점수가 34점이 안 된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미 아시겠죠? 방법은 여러 번 시험을 보시는 것입니다.
버스턴 컬리지는 성적을 보낼 때도 이제껏 본 시험을 모두 보내는 방식, 즉 All Score Policy가 아닌 Best Score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시험을 몇 번을 보았던 부담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Super Score Policy를 적용해도 만약 All Score를 모두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이 본 학생이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적당한 범위, 뭐 예를 들어 한 3번이나 4번 내에서 시험 보시기를 권합니다만 Boston College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Boston College 입학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oston College 합격률은 27.2%입니다. 100명 중 73명은 실패했을 맛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Boston College에 가야겠다는 학생들을 위한 딜런의 명문대 뒷문 전략은 Boston 대학의 Ouse College of Advanced Studies입니다. Ouse College는 Boston 대학 안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처음에는 Boston College in Town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이브닝 컬리지라는 이름으로 일반 학부의 대체 시간, 즉 오후와 야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다가 점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넓혀가서 학사 및 석사학위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게 되었고 2002년 보스턴 대학에서 오랜 기간 학장으로 봉사해온 제임스 우즈의 이름을 따 우즈 컬리지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대학 우즈 컬리지에서는 학사 및 학부 수료 프로그램, 석사 및 석사 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경제, 심리 등 13개의 학사 과정과 18개의 수료 과정, 사이버 시큐리티와 스포츠 행정 등을 포함한 6개의 석사 과정과 16개의 대학원 수료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즈 컬리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딜런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다른 뒷문 입학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정규 입학에 비해 훨씬 쉬운 입학 가능성입니다. 우즈 컬리지의 입학 절차는 모든 각양의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재능 있는 지원자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별히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학교 측의 설명과 같이 정규 입학과는 달리 어떤 입학 자격 시험이나 SAT나 ACT 같은 시험의 요구도 없고 대단한 수상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 보스턴 대학의 우즈 컬리지에 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미래의 계획 에 대한 뚜렷한 확신 등을 설명할 만한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학 가능성의 확대보다도 더 큰 메리트는 바로 학비입니다. 현재 보스턴 대학의 학비는 생활비 등 기타 비용을 빼고 순수 학비만 연간 59,050불로 나와 있는데요. 이에 비해 우즈 컬리지의 학비는 학점당 534불로 졸업에 필요한 120학점으로 계산해보면 총 67,000불로 정규 프로그램 비해 약 4분의 1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7,000불은 4년 토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대학을 다닌 적이 있거나 클럽 등 대학 인정 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학점을 인정받아 그 금액이 더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 우즈 컬리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요. 온라인 접수 가능한 원서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500에서 700자 내외의 에세이 2개, 그리고 2장의 추천서가 필요한데요. 유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최소 90에서 100점 사이의 TOEFL 점수와 15분 이내의 인터뷰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학을 다니셨던 경우에는 대학교 성적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스턴 대학 우즈 컬리지의 입학 사정위원회는 입학 지원자들에게 나이 제한도 어떠한 시험 요구도 하지는 않지만 물론 토플은 예외고요. 지원자의 지원 동기와 관심 그리고 현재의 목표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하시고 에세이에 잘 표현하셔야 하겠습니다. 입학 지원 서류 마감은 가을학기의 경우 8월 1일이고요. 봄학기의 경우는 12월 1일입니다. 딜런의 입시 비책은 미국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가기 힘든 대학을 보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셨어요?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딜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